감자공주 이모 추천 오늘의 책 하버드에서 배운 최강의 책 육아.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책을 충실하게 읽어주고 아이는 듣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체온과 편안한 느낌을 즐기며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집중해 듣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신의 한 수처럼 아이의 사고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책 육아책이 나왔습니다.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하버드에서 배운 최강의 책 육아인데요. 대화식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엄마 아빠의 필사적인 노력은 목이 다 쉬도록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간혹 호랑이와 토끼 목소리도 실감나게 읽어주다 보니 저는 동화구연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시간, 같은 책을 읽어주더라도 아이가 혼자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잘 표현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대화식 독서법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린이들은 듣기 능력, 즉 경청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식 책 읽기는 시끄러울 정도로 아이의 참여와 말하기, 질문을 유도하며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자인 갓도 에이코님이 하버드에 유학하던 시절 미국 대학생들의 자유롭고 논리적이고 거침없는 토론과 표현의 배경에는 책을 읽는 도중에 끊임없이 아이에게 질문하고 자기의 생각을 즐겁게 말하게 하는 대화식 독서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일방적으로 줄줄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아이가 독서에 더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책에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대화식 독서를 실천하는 7가지 질문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 출판된 다양한 책들을 서울대학교 최나야 교수님께서 직접 골라서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은 대화식 책 읽기로 바꾸면 전체 이야기가 너무 세분화되어서 아이의 집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라는 점인데요. 아이가 책에 푹 빠져 집중해서 듣는 것을 즐기고 있다면 무리하게 흐름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재미있게 듣도록 읽어주세요. 그런데 조금씩 질문을 늘려나가면 대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분석하며 읽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이야기를 접할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식 책 읽기는 아이의 흥미와 컨디션을 보아가며 무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엄마도 아이도 즐겁게 독서를 즐기면서 아이는 똑똑박사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구체적인 방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바로 이 책. 하버드에서 배운 최강의 책 육아. 꼭 읽어보세요. 감자공주 이모의 추천 도서였습니다.